안녕하세요. API 570 6장 6.6.2 데드레그 인스펙션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API 코드는 API 570 First Edition 2016년 2월에 그리고 2018년 4월에 에디터 1번으로 개정된 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PI 570의 제목은 Piping Inspection Code in Service Inspection Rating, Repair and Alteration of Piping Systems입니다. 오늘 수업 강의 내용인 데드레그에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을 먼저 읽고 다음에 한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스페셜리스트가지만 해석을 하고요. Deadlegs including both large bore and small bore piping, e.g. level breathers, can be areas of increased corrosion requiring special attention if they are demanded potentially corrosive by a corrosion specialist. 이제 데드레그가 무엇이죠? 데드레그는 이렇게 파이핑이 이렇게 있으면은 파이핑 플로우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계속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흘러가지 않고 유체가 한 부분에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고여 있는 이런 현상이죠. 데드레그가 발생을 하면은 유체가 뭐든 간에 이렇게 고여 있으면은 이 부분에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게 데드레그이고요. 데드레그는 이제 라지 보어 파이핑이나 아니면은 스몰 보어 파이핑, 대구경이나 소구경 파이핑에 있어서 예를 들면 소구경에는 레벨 브리들 같은 게 있는데 레벨 브리들 같은 게 뭐냐? 레벨 게이지 같은 거죠. 레벨 게이지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베셀에다 이렇게 꽂아버리는 레벨 브리들 이런 것들을 레벨 브리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몰 보어 파이핑은 이제 can be areas of increased corrosion. 이제 데드레그는 이제 코로전이 증가할 수 있는 에어리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어텐션을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데드레그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코로시브 한다면은 코로전 스페셜리스트의 평가 판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잠재적으로 코로시브 부식 성분을 부식이 될수 있는 부분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다음부터 또 해석을 해볼까요? Because of도 돼요. 'Because of the accumulation of contaminated water, solid materials, different temperature from the main line, or accumulation or concentration of corrosive species.' e.g. ammonium, salt, organic acid, hydrogen sulfide, and acid deposit. 왜냐면은 코로전 스페셜리스트에서 이렇게 코로시브하다고 평가를 받았다면 왜냐면은 이제 축적되는 이제 데드레그에 축적되는 이제 contaminated water 이렇게 좀 깨끗한 물이 아닌 조금 지저분한 물 이렇게 contaminated 오염이 된 물이나 solid material 고체들 different temperature 그러니까 다른 온도 어디서부터냐 main line or 이렇게 주된 라인 main line에부터 main line으로부터 이제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쌓여 있거나 아니면 concentration of corrosive species니까 이제 corrosive한 종들이 이런 유체들이 이제 농축돼 있거나 쌓여 있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암모늄 솔트나 올가닉 애시드나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나 애시드 디파짓 이런 게 있으면은 부식이 쉽게 될수 있으니까 코로전 스페셜리스트의 판단하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데드레그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Risk assessment can be useful in determining which piping system that lacks maybe a higher threat to assess accelerated corrosion than active piping circuit. Risk assessment, 위험성 평가는 이제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뭐를 결정하냐면은 파이핑 시스템의 데드레그가 이제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떤 위험성이요? 이제 코로전을 이제
액티브 파이핑 서킷, 이렇게 활동 중인 파이핑 서킷보다 더 높은 부식성을 가지고 있는지, 부식이 이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 가속화될 수 있는지, 부식,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ead legs that are part of primary piping system should be considered at greater risk because of the inability to valve them off in the event of the leak and higher potential consequence of the large leak. Dead leg는요, 이제 primary piping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생각이 되는 이런 dead leg는 이제 생각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Greater risk, 이제 높은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dead leg가 생겨서 이렇게 고여 있는 이런 유체가 플로이드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밸브로 이제 빼낼 수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리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밸브로 빼낼 수 있지도 않고 가장 잠재적인 결과가 있는데 큰 리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빼낼 수도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아주 큰 위험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removing potentially corrosive dead legs that are non-essential.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potentially corrosive dead leg를 잠재적으로 이제 부식성이 있는 dead leg를 제거를 하는 것이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근데 요런 거는 non-essential 이제 potentially corrosive dead leg 중에서 non-essential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로전 스페셜리스트 should be consulted for placement of CMLs on dead legs because of their potential for localized corrosion, especially with regard to accelerated corrosion above and below liquid interfaces. 코로전 스페셜리스트는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CML을 위치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요. 어디에서요? 데드레그에 대해서, 데글레드에 대한 코로전 컨디션 모니터링 로케이션의 위치 선정을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데드레그의 잠재적인 이제 로컬라이즈드 코로전이나 특히 이제 코로전이 가속화되는 것이요. 이제 빌로우 리퀴드 인터페이스에서 리퀴드랑 이제 데드레그가 형성이 되는 그 파이프 라인 거기 리퀴드 계면에서의 코로전이 가속화되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이렇게 있다면은 방지를 해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니까 코로전 스페셜리스트랑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인플레어드 더모그래피 may be useful for locating liquid interface in dead legs. 적외선 검사를 하는 것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데드레그에서 리퀴드 인터페이스를 로케이팅을 찾는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Inspections for horizontal dead legs that may not be liquid full should have examination points in all four quadrants of any CMLs. 검사, 이제 호리전털 데드레그에 대한 검사는 이제 어떤 검사냐면은 이제 리퀴드가 full 물이 이제 유체가 이제 리퀴드 액상에 유체가 이제 fully 이렇게 차 있지 않은 그런 건 요런 검사 포인트는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In all four quadrants of any CMLs에서 이런 포인트가 존재를 한다면은 파이핑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사방이 four quadrants 이렇게 네 개로 나눴을 때네 개를 나눠서 90도 180도, 270도 부분, 360도 부분, 요 사방위로 다 검사를, CML에 대해서 검사를 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드레그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포텐셜리 요 부분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